알케닉이라는 브랜드 새로 런칭하신 분이 계셔갖고 이 화장품을 지금 써보고 있는데, 사실은 이제 우르셀이라고 처음에 나왔던 그 화장품 뭐 쓰시고 뭐 10년이 젊어졌네 해갖고 뭐 한번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한데, 거기서 이제 뭐 새로 런칭을 해서 또 아는 분이 뭐 클럽 파티에 이거를 갖고 뭐 진행을 하겠다 해서 청담 파티에 이제 알케닉이 아마 붙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턴오프 열 TV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이렇게 판매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, 지금 저는 뭐 항상 제가 써보고 이렇게 권하는 스타일이라, 그 핸드크림은 저는 잘안 써서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손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갈라지거나 좀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거나 이런 게좀 많았었는데, 앞으로는 이제 손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29일 날 한번 좀 갖고 와서 세팅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이것도 원가로 이렇게 드린다던가 뭐 생각 중입니다. 로만 엠파이어, 이거 게임을 직접 만드시는 분인데, 이분이 또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, 그 오시겠다고 이제 두 분이 입금을 하셨는데, 환불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바로 환불을 해드리자마자 이 게임을 이제 만드신 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. 그래서 다행히 두 분이 캔슬을 놨다.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두 분이 오시죠. 어떻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서 이거 몇분 정도 오시냐. 그래서 한 6, 70분 정도 될것 같다고 했더니, 그럼 80 깨를 게임을 들고 와서 다 날아드리고, 남은 거는 이제 그냥 쓰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쓰겠습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게임을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었고,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향수, 제가 아는 또 지인분을 소개시켜 드리게 했는데, 향수 이름은 이제 여신 해갖고 참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게 모든 게 마케팅이니까, 돈 마케팅을 많이 하는 만치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해외에서만 이제 좀 많이 판매가 되고, 한국에서는 좀 판매가 또 이제 워낙 좋은 것만 고집하다 보니, 화학 제품 안 넣고 이런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올라가갖고 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, 아무튼 이제 요 게임도 이제 나눠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쁘네요. 사진이 이게 단가. 그 29일 날 이제 오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1음료입니다. 그래서 입장하실 때 음료를 그 위에서 좀 계산을 하셔갖고 내려오시고, 아무래도 여기도 매출을 제가 좀 해드려야 빌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그두 번째 뭐 간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대접을 할 생각이니까, 다 오셔갖고 간단한 뭐 이렇게 뭐 식사 대용으로 하시고, 그저 오늘도 자료를 좀 취합했습니다만은, 이게 상당히 그 어렵죠. 미래를 뭐 예측한다. 누구나 뭐 아무 얘기나 할 수는 있어요. 뭐 이렇게 다안 일어나잖아요. 막뭐 전쟁 일어나네, 뭐가 일어나네, 막 불안감만. 그러니까 자신이 좀 어떤 해안이 생겨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, 뭐 예를 들 같으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사고의 여파로 뭐 소금값의 폭등이라든가 요오드의 대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보는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해주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날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책한 권에 준하는, 그래도 양심상 그거를 전부 다 카피를 해버리면은 이게 그 저자가 그 위반이죠. 뭐 역지사지로 이제 누군가가 제 책을 다 복사해 갖고 뭐 이렇게 배포한다 그러면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겠죠. 그래서 그 중간중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해서 원본인데 이제 번역을 해서 원서를 나눠드릴 거고,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중에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, 지금 뭐 단톡방에서는 활발하게 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, 그런 곳을 이제 위주로 해갖고 비상선언이라는
영화 내용이 이제 2022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, 8월 3일, 8 더하기 3, 10일. 뭐, 수비학적으로도 뭔가 보고, IMAX라는 게, 뭐, 올싱 아이 할때 아이가 눈도 될수 있고, 뭐,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, 그 중간에 AM을 빼면은 I하고 X가 만나게 되면 숫자가 9가 되죠. 예, 그래서 이제 뭐, 여러 가지, 뭐, 블랙 큐브 이런 것도 떠올릴 수가 있는데, 요 비상선언의 내용을 보자 그러면은, 여기서도 이제 뭐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해서 나오고 이것을 비행기 안에서 터트려 갖고 눈이든 뭐 귀든 코든 이런 데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참 무서운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.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고 마지막이 그 개판이다 해갖고 사람들의 분노 섞인 글도 좀 읽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감기라는 용어를 한번 떠벌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 상태를 또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서미널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역으로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영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항상 공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상선언에서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출혈열, 막 눈, 코, 귀뭐 이제 이런 데서 계속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뭐든지 이제 스피니라고 그랬는데 그 글쎄 열 전도율부터 이런 어떤 자성에 상당히 이제 반응하는 물질로 뭐 그래핀을 또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핀에 스피인이 돌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뭐 어떤 상상을 해보지만은 이게 그냥 스피인을 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뭐 수산화 그래핀이다라고 했을 때는 면도날처럼 뾰족한 것이 이미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돌게 되면은 혈관을 찢는데 상당히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피가 당연히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냥 저의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비상선언에서 나왔던 내용과 이게 정말 이런 초호화 특급 뭐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로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유다의 염소도 말씀드리고 모두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그런 나의 아이돌이다 스타다 스타 거꾸로 읽으면 이제 렛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뭐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요. 부와 뭐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뭐다뭐 주겠다 하면은 뭐 거부하기라는 거는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. 비상선언이라는 이 영화 뭐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.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참 그래요. 보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더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가하고 뭐 이런 뭐 상태에서 하면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뭐 핑계 같지만은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 현행 내에 침체돼 있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있는 무언가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해소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리면서 지금 뭐를 하라는 거야?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제가 뭐 파인애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야 되죠. 오늘도 이제 제가 파인애플을 쌓았지만서도 그런 거를 또 떠올릴 수가 있고요. 뭐 기타, 뭐 중금속을 배출할 때 용이한 것들을 또 떠올릴 수가 있겠죠. 그랬을 때 우리 몸이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아메리카, 미국,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아메리카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아마루카라는 뜻인데, 아마루카의 뜻은 날개 달린 뱀이라는 뜻이세요. 날개 달린 뱀, 그게 이제 아메리카의 시초다. 또 이거를 이제 또 페루에서 왔다라는 말이 있는데, 우리가 이제 뭐 아메리카의 역사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. 그 이전에 그 인디언들이 살았었고 완전 멸족을 당하듯이 이것을 봤을 때는 왜이 사람들이 굳이 그 아마루카라는 어원을 들어서 아메리카라고 했을까? 왜그 날개 달린 뱀을 그렇게 선호했을까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.
심볼리즘. 전 세계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심볼리즘을 보면 이거는 솔직히 부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? 뭐 예를 들어 같으면 바늘 같은 것을 타고 올라가는 뱀이라든가, 그것은 이제 뭐 WHO의 뭐 심볼이라든가, 기타 뭐 나사의 그걸 보면 뱀의 혓바닥이 길쭉하게 나와갖고 나사라고 한다던가 나사의 뜻이 히브리어로 거짓말이다. 아니 이런 거를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트릭스의 교육을 주의식 교육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그 참 아이고 이게 이게 뭐 제가 하도 이제 뭐 문자학이나 수비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데 아마루카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루나틱 하면은 이제 뭐 달이 떠오르면 이제 막 미친 듯이 변하는 이제 늑대 인간이라든가 뭐 그 정신병자라는 뜻도 있어요 루나틱이. 그러면 뒤에 보면 루카 이것도 이제 광분하는 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. 근데 마 이 마라는 것은 이제 뭐 프리메이슨의 뭐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 미쳐 날뛰는 거야. 그게 바로 이제 아메리카의 그런 게 되지 않았나. 이게 부정하기가 또 힘든 게 그 물론 이제 별이 51개주를 뭐 한다고 하지만서도 에어리아 51이라는 말하고 51개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니까 미국을 붕괴시키면은 하나의 뉴올드오더가 된다 이런 뭐 계산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뭐 얘네들만의 수비학 체계가 또 보여요. 그래서 이제 17이 3개 각 변에 삼각변에 모여 갖고 있으면은 에어리어 51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기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13줄이죠. 13줄이 갖고 있는 거는 또 이제 일루미나티의 그런 것들 모든 게 이제 그 미국 국기에 좀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가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뭐 이런 어원들을 또 한번 따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. 29일 날 뵙도록 하고 그 안에도 뭐 소소하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만은 1인 1음료 그리고 혹시 차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의자를 혹 있다 그러면 접이식 의자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가져오시면은 좀 우리가 좀 여유롭게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. 그리고 보시다시피 쌀부터 해서 우산부터 해서 또 이렇게 게임 한 분 빠짐없이 다 드린다고 하니까 좀 큰 가방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까지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